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2024년도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업데이트된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항상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또 구독자도 최근에 많이 늘었고, 그만큼 이제 좋은 정보를 전해드려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현재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또 적중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그런 이제 적중을 함으로써 또 여러분들도 많이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번마다 이제 이렇게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이 영상에서도 IT센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60% 가까이가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돼서 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 영상들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더 이런 영상들 한번더 보시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IRA 미국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것들이 최근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런 미국 IRA가 폐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미국 증시를 보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반등세를 또 보이고 있고, 미국 내또 자동차 기업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방송에서는 트럼프가 지지율 올라가면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고, 그만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팩트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보면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26달러까지 내려왔다가 35달러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 자, 포드 같은 경우에도 10달러 부근에서 12달러까지 20% 정도 지금 상승을 했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솔라이지 보신 기억 나시죠? 자, 제가 미국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자, 바닥 신호가 주봉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도 단박에 지금 보면 138달러부터 172달러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봉상 바닥을 형성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10월달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미국 IRA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뜨면 이게 폐지된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이든이 현재 본인의 그 자랑을 할 때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2024년도는 미국이 대선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잘한 게 뭘까?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 얘기는 계속적으로 할 건데, 왜 이렇게 일자리 얘기를 하는 걸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왜?
자,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자, 우리가 2016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길 때는, 자,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까지 공화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이길 때는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이 다섯 군데가 캐스팅보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이든 쪽 넘어가면서 바이든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만큼 저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될수 있다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곳이 대부분 다이 중간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 중간에 있는 지역들은 IRA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 자기네들 공화당이 표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의 지지율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캐스팅 보트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입니다. 여기는 원래 공화당 텃밭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필승 전략은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를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곳들은 대부분 다 IRA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이 IRA를 폐기한다고 했을 때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을까? 왜 바이든은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결국에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를 자기네들 민주당이 다시 한번더 먹어야지만 당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내년이 되면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2024년이 되면 우리 IRA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많이 늘어났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이, 자, 이 지역에 있는 곳들이 신재생 에너지, 자, 조지아 많이 들어보셨다, 그죠? 엘라바마 조지아 뭡니까? 자동차 공장들이 들어선 곳이 엘라바마 조지아입니다. 결국에는 IRA가 내년에도 다시 한번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주들이 다 패싱 보트기 때문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 IRA 혜택을 받는 업종들이 뭐가 있어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자, 꺾이겠습니까? 안 꺾이겠습니까? 꺾인다 했다. 자, 다들 2차전지 안 좋다 얘기할 때도 제가 240선 밑에 있다. 그만큼 낙폭과대가 심하다.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미국 IRA 2024년도에 지도 한 개만 보자. 지도 한 개만 보자. 2024년도에 양극재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다 어디에 생긴다고요?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들입니다. 저도 모르고 웃음이 방금 나와버렸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IRA에 대한 혜택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혜택을 못 가져가면 결국에는 당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도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2차전지 기업들이 꺾일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들이 기조가 뭡니까?
대미 무역은 증가하고 대중 수출은 줄어드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줄어드는 것을 누구한테서 상쇄시키겠다? 대미 무역을 증가하고 유럽과에 대한 무역도 증가시키고 인도와에 대한 무역도 증가하겠다라고. 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미국과 EU 수출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쪽입니다. 자, BIT 분야입니다. 배터리 수출 증강액을 볼까요? 미국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인도,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기타 지역이고 배터리 수출 감소 쪽이 중국입니다. 자, 그 말은 다르게 보면 대미 무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차 전지와 자동차는 하하하고 웃을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개더 IRA에 대한 세부 규정이 확정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혜택을 들고 갈수 있는 곳이 또 있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 신규 투자가 최악이다. 신규 투자가 중단됐다라는 뉴스가 최근까지 나왔던 쪽입니다. 자, 그때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역발상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떤 역발상?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한항공을 투자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안뜰때 오히려 안 망한다라는 생각으로 대한항공을 투자했듯이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없어졌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신규 투자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아, 지금이 최악이다. 결국에는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면 곧장 빠르게 반등할 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미리 공부했다. 그죠?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뉴스로 나왔던 거예요. 3월달, 내년 3월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60%대, 70%대로 올라왔다. 이제 미국은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일자리를 늘려야지만 대선 필승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자, 다시 한번더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물가 억제보다는 지금 다시 한번 돈을 풀 가능성, 바로 금리 인하로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2차전지를 핍박하고 2차전지 안 좋다, 2차전지 보면 안 된다 했던 분들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일부 2차전지 이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2차전지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양극재와 리튬입니다. 자, 양극재와 리튬입니다. 이 양극재와 리튬 기업들이 2024년도에도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미국과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고 미국 본토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양극재와 리튬, 바로 이 배터리 셀 쪽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럼 배터리 관련돼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탑픽인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공정 장비 안에서도 믹싱 공정, 우리가 전국 공정 안에 세부 공정으로 믹싱 공정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제 그걸 짬뽕시켜서 섞어서 믹싱한다고 믹싱 공정입니다. 그 믹싱 공정에서 바로 이 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윤성 FNC하고 TSI 이두 가지 기업이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더볼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극 공정 좀더 들어가면 이제 P&T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 GITEC이라는 기업도 있고 CIS 이런 기업도 있는데 나는 이거 다못 사. 그러면 이제 윤성 FNC나 또는 TSI가 가장 우선적인 거고 대신에 이제 2차전지 딱한 개만 사야 되는데 그래, 무조건 양극재 쪽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극재가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더 240선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0월 31일 날 바닥을 찍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까지 상승을 붙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45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는 내년 2월 달 안에는 전반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거기에 주식 양도세 얘기까지 나온다면 죄송합니다. 충분히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는 올라가고 나면 어이구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신에 안 올라가고 있을 때는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신에 그 올라가는 상승을 제대로 통으로 다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도 에코프로 BM도 지금 바닥이 2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가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약 50% 가까이가 상승한 겁니다.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던 거고, 대신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붙일 수 있다.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고점을 하나의 꼭지, 단기 꼭지는 맞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여기서 퍼진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더 열어놓고 우리가 볼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차전지 뭐 주변에 많이 야 벌써 시세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죽은 거 아니냐 그런 핍박에 어떻게 보면 버티시면서 지금까지도 잘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다 왔다고 봤으니까 좀더 힘을 내셔가지고 좀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뭐 LNF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뭐 코스모 신소재 자 그리고 지금 LG화 다들 가격적인 메리트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오른 기업들이 부담된다면 양극재 관련돼서 빠져있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거 참고로 반드시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여전히 2차전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 기업들 전반기에 두 배, 세 배씩 수익 냈어요.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이 나왔던 거지. 자, 9월 달에 미국의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10월 달에 정상화되고 지금 미국의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도 다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약 40%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월 달에 했던 얘기가 8부 금융이 대단히 우리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다. 자, 테슬라가 84개월 8부 금융까지 있습니다. 84개월이면 7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 8부 금융의 고금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게 늘리는 정책들을 써오면서라도 판매를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결국 8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과거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제가 차를 구매할 때도 그때 금리가 2%, 2.1%였고 지금이 7.8% 많이 나가는 10% 이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는 해결되는 과정,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이고, 이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은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높은데, 자동차 업종이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다. 2024년도에도 날개를 펼수 있다.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 기아차 의미 있는 자리가 형성됐는데, 자, 기아가 지금 보시면 오늘 강하게 뽑아내면서, 우리가 이 7만 8천원 밑에 240선, 그죠?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9만 5천원 나왔는데, 기아는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월봉을 돌려야 돼요. 월봉을 돌리시면, 이렇게 봐야 돼요. 월봉을 돌려보시면, 2011년도, 12년도의 고점을, 이번에 2021년도에 약 9년 만에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면서 돌려냈는데 거리는 터져버렸어요. 이 거리란 뭡니까? 자,
이익 실현 물량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또 줄었고,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형성하고 지금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걸 의미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고점이 올라올 때는, 업황이 변할 때는 주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주가 상승할 때 나왔던 얘기가, 미국에서는 미국 진출, 그때 미국 진출했거든요. 미국 진출했습니다. 그때 환율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 이슈 있고, 미국 얘기 있고, 한 가지 더 인도 얘기도 있어요. 자, 거기에 전기차,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은 기아 신고가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신고가에 대한 부분 봐야 됩니다. 대표님, 저는 기아, 늦게 방송 봐가지고 기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기아가 없으면 현대차도 있습니다. 현대차도 있습니다. 기아보다 조금 더 하단에 있지만 현대차도 똑같은 흐름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도 없는데요. 현대 글로비스,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뭐라도 괜찮아요. 뭐라도 괜찮고, 자동차 부품주를 고를 때 요령. 자,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주를 고르실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도 이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상장 안 된 기업만 다 합치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1차, 2차, 3차 밴드까지. 자, 이 기업들 다 못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조지아나 엘라바마의 공장이 있는 기업과 인도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러면 종목이 확 줄어듭니다.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들. 뭐 아신이나 SL이나 대원강업이나 PHA나 뭐 몇 개 안 됩니다. 성호에텍이나 몇 개 안 됩니다. 아진산업은 인도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장 부품, 바로 전기차를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네시스 또는 고성능 모델에 들어가는 부품이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오늘 서현이와 볼까요? 서현이와. 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현재 240선 밑에 있을 때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다. AI, 로봇, 자동차, 2차전지. 자, 제가 자동차 아무리 얘기했을 때 딴 사람 다 웃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금방 또 올라옵니다. 오늘 이렇게 금방 급등해버리면 또 금방 넘어갑니다. 자,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고. 자, 현재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강하게 어프로치를 좀 하면서 지금 위에 있는 이제 121선까지 붙여내는 모습들인데, 지금 보면 앞에서 갭이 한번 뜨면서 투매가 한번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더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바닥에서 오늘 화신도 강하게 올랐는데, 화신은 뭐였지? 240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푸시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240선 붙는 모습들. 자, 그걸 성우와의 때. 자, 성화의 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0에서 물고 한 번 더 올리면서 240에서까지 붙여내는 모습. 자, 그리고 SL. SL은 240선을 돌파해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가 올라오는 모습. 자, 뭐예요? 그러면 앞서 봤던 기업들보다 지금 SL이 조금 더 빠른 흐름인데, 결국에는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1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이 일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추세는 결국 뽑아내는 흐름으로 한 번 더 이어갈 것이라는 거고, 자, PHA는 거래량이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PHA도 오늘 121선을 어떻게 했다? 강하게 돌파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 요건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기업이죠.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고, 자회사인 에코플라스틱과 함께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다만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조금 느리고 개별적 움직임을 보인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원광업도 볼까요? 자, 대원광업도 지금 다시 한번 더 121선 붙일 수 있고, 오늘 강하게 올랐던 코리아 FT,
이런 기업들도 보면 120에서 밟고 빵 쳐내는 모습들, 현대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붙여내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한국 무브넥스 이런 기업들 다시 한번 더 신고가로 한번 더 흐름을 붙여내는 움직임들. 이게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이 좋다 보니까 함께 동조화되는 모습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적인 여건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고 충분히 추가적인 미국 IRA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봐야 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제 오늘 CS 베어링 같은 기업들은 보면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약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악에 대한 상황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아직도 저렴한 가격. 자, 이런 기업들이 보면 나중에 적어도 15,000 이상까지는 가거든요. 물론 바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탄력을 좀더 붙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CS 윈드도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넘어가는 미국의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부분 자체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내년까지 그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점,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는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 앞으로 반영이 더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 솔루션, 우리 주주들을 환하게 만들었던 환화 솔루션이었는데, 오늘은 환하게 웃는 환화 솔루션이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지금도 보면 위에 있는 240선이나 480선에 대한 이격을 좁히기 위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알아봐줘야 되는 단계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OCI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신재생 에너지나 뭐 자동차 2차전지는 현재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그런 주가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도 참고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반드시 기억하고 보시고. 자, 저희가 이번에 평생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 한 달에 35만 원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77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35만 원에 대한 혜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023490-4508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인터넷에서 와우넷이라고 치시면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8시 40분에서 10시 10분, 오후에는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도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비중까지 다 잡아서 상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한국경제TV에서 2023년도 또 게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초에 13일 정도에 부산에 제가 마지막 강의자로 갈것 같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더 열심히,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요. 덕분에 여러분들이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최근에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키워주십시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하시면 저도 더욱더 좋은 정보로 꼭 여러분들 계좌에 보탬이 될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20분에 30분에 이상의 텐텐베거도 현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